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 다시 한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모아주시고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저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허락해 주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싶습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기도합니다.
기다리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이름 예수 주의
lamb that was slain for us. Oh, worthy is the lamb who was slain. Oh, worthy is the king who conquered the grave for us. Worthy is the lamb who was slain. Thank you, God. Worthy is the king who conquered the grave. Let's sing worthy of every song. Worthy of every song we could ever sing. Worthy of all the praise we could ever bring. Worthy of every breath we could ever breathe. We live for you. We live. Jesus, the name of every other name. Jesus, the name above every other name. Jesus, the only one that could ever save. Worthy of every breath we could ever breathe. We live for you. We live for you. Sing holy. Holy. There is no one like you. There is none besides you. Open up my eyes in wonder. Show me who you are and fill me with your heart and lead me in your love to those around me. Sing in one voice, worthy of every song. Worthy of every song we could ever sing. Worthy of all the praise we could ever bring. Worthy, Lord. Worthy of every breath we could ever breathe. We live for you. Jesus, the name above every other name. Yes, it is. Jesus, the only one that could ever say. Worthy of every breath we could ever breathe. We live for you. Oh, we live for you. Let's sing holy. Holy.
proclaim, I will build my life. I will build my life upon your love. It is a firm foundation. I will put my trust in you alone. I will not be shaken, Lord. You are Jesus. We sing of your name, how worthy you are. Let's sing, I will build. Jump.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얼굴 구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주의 크신 사랑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가 주인 삶은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에 눈을 뜨게 하사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나의 환경을 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잠잠케 해 주사라.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마음의 눈을 뜨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눈을 뜨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회복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앉으시면서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눈을 뜨십시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음에 눈을 뜨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순간 우리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먼저는 나를 축복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에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네, 우리 손 뻗어서 앞뒤 전자와 함께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이 왔어요. 공동체 소식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세례 입교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 공동체 리더들, 순장님들, MC님들에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 후 도와드려야 될 것들 함께 도와드리고 다음 달 말에 있을 세례식에서 함께 세례 입교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제가 주와 변론할 때 주께서는 의로우십니다. 그러나 제가 주의 정의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악한 사람의 길이 왜 번성합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이 왜 안락하게 삽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셔서 그들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 열매를 맺습니다. 그들이 그 마음은 주께 멀리 떠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께서 저를 아시고 저를 보시며 제 마음이 주와 함께 있음을 시험해 알고 계십니다. 그들을 도살할 양처럼 끌어내시고 도살한 나를 위해 그들을 따로 떼어 놓으십시오. 언제까지 이 땅에서 슬퍼하며 들판마다 풀이 마르겠습니까? 동물들도 새들도 사라졌으니 이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의 종말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약 내가 내 발로 사람들과 함께 달렸는데 그들이 너를 지치게 했다면 내가 어떻게 말과 경주할 수 있겠느냐. 만약 내가 평안한 땅에서 비틀거려 넘어진다면
요단 강변의 수풀에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광야를 향해 질주하라 라는 제목으로 박신웅 목사님 설교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가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은 Mother's Day입니다. 제가 이 Mother's Day를 많이 지냈지만 아들을 키워보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얼마나 훌륭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가정마다 환경과 상황은 다 다르지만 어머니들의 극진한 헌신과 수고와 땀과 눈물에 아름다운 오늘의 걸작품이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모든 어머니들을 위해서 우리 감사와 사랑의 박수 한번. 저희가 작년까지 매해 부모님들께 편지 쓰는 시간들 가졌었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편지를 많이 안 쓴다라는 걸 알게 되어서 오늘은 꼭 어머니들께 따뜻한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을 담은 카드, 또 한국이나 멀리 계신 부모님들에게 카톡 하나 꼭 보내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 드립니다. 숙제예요. 꼭 하세요. 몇 가지 더 광고 드리는 것 가운데 한 가지는 이제 저희 아울리치 시카고 아울리치 팀은 이제 모집을 종료했습니다. 이미 저희가 사역할 넘치는 인원 하나 보내주셔서 이제 더 받지 않고요. 콜롬비아 아울리치 두 명 정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 정도 더 팀에 조인된다면 더 풍성하게 계획한 아울리치를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 앵커리지 아직 몇 분의 헌신자들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나가실 때 사인업해 주셔서 풍성한 여름 여러분 은혜로 함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드리는 광고 가운데 하나는 제가 5월에 출타가 좀 많네요. 다음 주에는 금요일에는 저는 인투 온누리교회 금요 성령 집회를 인도하러 가고요. 주된 목적은 사실 주일날 뉴저지와 뉴욕 책임 목회자 취임식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저희 권혁필 목사님과 함께 뉴욕 뉴저지 방문하게 됩니다. 좀 서운하시지 않나요? 하나도 안 서운하네. 근데 더 안 서운해할 이유 중에 하나는 다음 주 저희 2시 예배 메시지는 네, 누가 와서 전하시냐 하면은 원더걸스의 선혜 자매님께서 오셔서 지금은 이제 선교사님 사모님이 되셔서 캐나다에 살고 계신데 네, 맞습니다. 그 원더걸스의 선혜입니다. 다음 주 저희 2시 예배 오셔서 간증 메시지 전해줄 예정입니다. 와우. 네. 그래서 그동안 교회 좀 이렇게 데리고 나오고 싶었는데 교회라는 문턱이 좀 높게만 여겨지고 또 교회에 대해서 또 다양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친구들이 있다면 이 시간 통해서 또 유명 인사가 전해주는 하나님에 대해 소개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선혜 자매님의 함께하는 하나님에 대한 토크 콘서트에 많은 친구들 초청하셔서 다음 주 2시 예배 함께 오신다면 또한 풍성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형제들은 좋아하고 자매들은 그냥 그런 것 같은 좋은 시간 되리라 믿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비전헌금 드리는 주간입니다. 오늘 비전헌금 먼저 드리겠는데요. 이번 비전헌금은 자마, 미국의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 수고하시는 자마에서 운영하는 GLDI라는 대학생 청년들을 위한 리더십 프로그램을 위해서 이번 헌금은 드려집니다. 우리 김범상 형제님 바이올린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때 우리 비전헌금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 찬양하기 원하는 분들은 네, 우리 우정 MC님이나 또 리더들 통해 신청해 주시면 또 하나님께 귀한 은사를 통해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기타 스쿨 하면서 기타 열심히 배우고 막 특순하겠다고 야심차게 시작했던 분들 굉장히 많았는데 용기 내어 다시 시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 드리는 광고 가운데 하나는 저희 청년 새벽 기도회가 화요일 금요일 얼바인에서 6시 30분 그리고 수요일 또 우리 부에나팍에서 6시 30분 있습니다. 여러분 주중에 영성을 또 새벽 기도를 통해서 더 풍성하게 깨어가셨으면 좋겠고 잘 보이다가 요즘 못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함께 새벽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분들 마지막 인사할까요? 새벽에 만나요. 네. 네. 새벽에 만나요. 네. 만나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네. 좋으신 주님 주의 말씀 앞에 서는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말씀으로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이 놀랍게 급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얼마 전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의 이 스피치 이후에 테슬라의 주식이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다시금 이 분위기가 반등되기 시작했는데 시범적으로 만들었던 이 지하 이 캡슐로 이동되는 셔틀이라는 1시간 40분의 이 트래픽을 뚫고 이동해야 되는 거리를 단 5분 만에 200km로 주파할 수 있는 이 시험 운전의 샘플을 이 테슬라가 보여주고 나서 또다시 세계가 그의 이런 광적인 도전에 열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곧 이 현실화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얼마 전 우버는 이제 택시를 한 대도 보유하지 않았던 아무 자동차 한 대 없던 회사에서 이제는 나르는 택시를 실제 만들어냈고 이제 시험 운전에 들어가게 되었고 지금 이 35센트 이 정도 하던 이 비용에서 이게 단위는 정확히 제가 모르겠는데 한 50센트 조금 더 비싼 비용으로 나르는 택시를 이용해서 이제 도심 곳곳을 누빌 수 있는 때가 바로 목전에 다가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글은 오래전부터 룬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이 구글이 준비했던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성층권 여러분 옛날 지구과학 시간에 들었던 성층권의 대기 중에 20km 상공에 이 열 기구를 띄우는 겁니다. 열 기구를 띄워서 그 지역 통신 업체와의 연계를 통해서 정말 최소한의 통신 시설이 있는 곳에는 이 무선 이동 통신인 와이파이를 다 쏠 수 있는 그래서 이 3세계 국가와 아프리카에 인터넷 선로가 깔리지 않은 곳에 당장 이 룬이라는 열기구를 통해서 스마트폰과 이 IT를 보급할 수 있는 기술이 이미 개발되었고 이제 곧 상용화 단계에 도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 외에도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지만 상상할 수 없는 이 4차 산업혁명의 기술과 시대의 변화가 급격하게 우리의 삶의 목전 가운데 다가왔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손에 쥐어진 지가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런 세상이 과연 올 수 있을까라고 예상치 못했던 우리가 생각했던 변화의 폭보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시대 속에서의 변화의 폭은 5배, 10배, 아니 100배가 될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이렇게 사라지기 쉬운 직업 1위 가운데 하나가 통역사, 번역하는 일들은 이미 구글 트랜슬레이트 그 완성도 제가 꾸준히 써서 잘 알아요. 제가 한국말과 영어로 오가는 구글 트랜슬레이트를 꾸준히 썼는데 이제는 굉장히 원숙한 경지에 이르러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절대로 안 없어지는 직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연예인은 안 없어질 거다라는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많은 연예인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할 수 있어요.
영화 배우만 연예인이 아니라 코미디언도 있고 다양해요 장르는.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은 점점 더 이런 급격한 선진 기술 앞에 우리는 더더욱 작게, 뛰어난 많은 천재들의 이런 스토리 앞에 우리는 더더욱 연약한 존재로, 화려한 영웅들의 스토리 앞에 우리는 더더욱 이렇게 작은 나고자로 여겨지는 젊은이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저는 무리를 걸으라라는 제목으로 도전에 대한 메시지를 나눴고, 오늘 그 두 번째 시간 광야를 향해 질주하라, 세 번째도 준비되어 있어요. 창공을 향해 비상하라. 그래서 물과 땅과 하늘을 향한 메시지를 선포하기 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주인공은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는 성경 속에서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의 사역 가운데 눈물이 언제나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가 살아가던 시대야말로 이 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침울한, 정말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실제 경험했던 장본인이고, 그리고 그의 예언사역 역시도 나라가 망한다, 전쟁으로 우리는 무너질 것이다, 우리는 소망이 없다라는 말을 스스로 해야 되는 이 선지자도 곧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면 좋겠는데,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증가하면 좋을 텐데, 물론 심판 위에 희망을 노래하지만 그가 주로 맡았던 사명 가운데 하나는 이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절망 가득한 예언들만을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예언 사역 속에서 사실 가장 예레미야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 하면은 예레미야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장 본문, 사실 그전 11장에는 어떤 스토리가 등장하는가 하면,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 사역을 계속하는데 이 메시지가 듣기 상당히 거북한 겁니다. 매일 회개해라, 매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정신 차려라, 이러한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선포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마냥 좋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11장 하반부에 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아나돗 사람이라는 마을의 사람들이 이 에레미야를 죽이기를 원하는 살인 공모, 에레미야를 더 이상 두면 안 되겠다, 이제 선지자적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에레미야를 죽여야 되겠다라는 이 공모를 하게 되는데, 이 배경이 되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아나돗, 바로 자신이 살던 고향, 자신의 출신지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심지어는 이 죽음의 위기까지 몰리게 되는 에레미야는 절망을 경험하는 가운데 써내려가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12장의 메시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극적인 상황과 우리의 삶은 굉장히 다른 것 같지만 사실 꽤 유사하기도 합니다. 미국 당대 최고의 지금 경기를 구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좋은 미국의 경기와 현실적인 우리의 체감 경기는 별로 큰 차이가 없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한국 사회에 취업하기 힘든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이미 오래된 구조적 문제로 청년들의 두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사회는 점점 혼탁해져가고, 사회는 점점 위기와 공포와 테러와 여러 가지 불안정한 요소 속에서, 이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 이 청년들이 맞이하고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맞이하고 있는 이 두려움의 폭의 넓이와 깊이는 점점 더해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레미야에게도 오늘 가득한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하나님 시켜서 열심히 했는데 그 대가는 죽음 앞에 억지로 살아난, 그냥 생명 하나 지키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에레미야는 지금 깊은 영적인 탈진, 내적인 깊은 절망 속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12장 1절에 에레미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질문하는가 하면은, 악한 사람의 길이 왜 번성합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이 왜 안락하게 살아갑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나름 예수님 잘 믿고 붙들고 주를 위해 살기 원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좀 승승장구 인생의 길들을 막 팍팍 열어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해야 되는데 내 삶에 열리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것 같고 그런가 하면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 멀리하는 사람들이 주일 예배도 가끔 오고 그리고 홀리스타도 안 오고 철야 기도도 안 오고 이런 사람들이 막 직장도 잘 취업하고 이런 사람들이 막 결혼도 잘하고 그런가 하면 이 정도도 참겠는데 악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부정적이고 비인격적이고 정말 못하나 문제투성인 이 세상의 사람들이 오히려 성공하는 것 같고 승승장구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의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왜 이 시간을 하나님을 만나러 나와야 되고 우리가 왜 헌금을 해야 되고 우리가 왜 선교지를 가야 되고 사실 우리가 선교지 가는 이 비용을 잘 모으고 모으면 콜롬비아에 정말 전기도 없고 물도 없는 정말 와이라 부족의 그 마을에서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도 저 캔쿤 뭐 이게 도미니카의 푼타카나 정말 이 멕시코의 로스카보스 이런 화려한 관광지에서 리조트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며 보낼 수 있는데 우리는 왜 이 세상이 선택하고 걸어가는 길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에레미야가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한 것이 헛된 것이 아닐까? 내가 지금 어리석은 것이 아닐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나? 내 미래는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향한 서운함과 또 궁금함과 답답함을 이제 계속해서 토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우리 다 같이 3절 말씀 한번 오늘 자막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주께서 저를 아시고 저를 보시며 제 마음이 주와 함께 있음을 시험에 알고 계십니다. 그들을 도살할 양들처럼 끌어내시도록 도살할 나를 위해 그들을 따로 떼어놓으십시오. 주님 내 상황 알지 않습니까? 나를 막 죽일 듯이 하는 그 사람들을 좀 떼어놓고 나 좀 살려주세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레미야의 삶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조명하면은 예레미야의 출신이 아나돗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아나돗이라는 지명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제 예레미야가 제사장 가문입니다. 흔히 이 제사장들 중에서도 뼈대 있는 제사장 가문은 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제사장들이었겠죠. 다윗왕 시대에 가장 대표적인 두 제사장 가문이 있었습니다. 한 가문은 사독 계열의 가문이고 한 가문은 이 아비아달 계통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죽고 이제 솔로몬으로 왕위가 계승되는 과정 가운데서 다윗의 마음이 솔로몬을 향해 있었지만 이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과 아비아달은 솔로몬이 아닌 이 다윗의 마음, 하나님이 점지했던 다음의 왕이 아닌 그들의 왕을 세우고자 했던 이 일종의 반역과 쿠데타의 음모에 휩쓸렸던 이 아비아달 제사장이 이 추방되어 도망치고 마치 유배되어 가서 살았던 지역이 바로 아나돗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예레미야의 가문 역시도 몰락한 제사장의 가문 아비아달의 후예가 아니었을까 추정하기도 합니다. 집의 배경도 든든하지 않고 그러니까 광야에 이름 없는 가문에서 선지 활동을 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고 열심히 했지만 결과도 없고 판판이 실패뿐인 그의 인생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새로운 메시지, 새로운 말씀, 새로운 도전을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저는 이 말씀이 이 시대 저와 우리들 이 시대에 지친 어깨를 가지고 있는 가정과 가문에 대한 답답함과 내가 가진 능력의 한계로 인해서 한숨 쉬고 있는 청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도전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힘차게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만약 내가 발로 사람들과 함께 달렸는데 그들이 너를 지치게 했다면 내가 어떻게 말들과 경주할 수 있느냐? 만약 내가 평안한 땅에서 비틀거려 넘어진다면
요단 강변의 수풀에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전혀 엉뚱한 대답이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왜 나 같은 의인이 하나님께 고통당합니까? 나 너무 힘드니까 저 사람들 속에 구해주세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이야기하는데 주님께서 그러면 좀 나타나셔서 주님이 늘 그렇듯 자주 우리를 위로하시잖아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사랑한다, 힘들었지 품어주시고 내가 다 안다, 그래 내가 저 나쁜 놈들 내가 다 무찔러줄게, 걱정하지마. 이렇듯 주님께서 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위로받고 싶잖아요. 다 격려받고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는 더 많은 위로와 격려를 또 받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오늘 위로를 해주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읽었듯 네가, 일단 말 자체가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내가 발로 사람들과 함께 달렸는데 그들이 너를 지치게 했다면 내가 어떻게 말들과 격려할 수 있겠느냐. 바꿔 이야기하면, 야, 너 그것밖에 안 되냐? 네가 지금 걸어서 그 사람들과 걷는 것이 힘들어 지친다면 너 어떻게 달리기 하는 이 달리기의 경주, 그것도 그냥 달리는 것이 아니라 말들과 함께 경쟁하여 달리는 질주 속에서 네가 승리할 수 있겠느냐라는 주님 전혀 예상치 못했던 엉뚱한 대답으로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시대 젊은이를 향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리를 걸으라, 정말 이 배 밖으로 달려나가는 베드로의 열정과 같이 주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이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우리에게 분명히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지만 너는 정말 걸어서 지치고 쓰러질 존재가 아니라 말들과 함께 광야를 질주할 존재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우리의 존재의 내면 깊숙한 자아를 일으키시고 깨우시는 하나님의 힘찬 도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여, 이번 주 우리는 순모임을 통해서도 나누게 되겠지만 이사야 60장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들었던 음성 가운데 하나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주님은 우리들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 절망 속에 머물러라. 그래 힘들지. 내가 눈물 닦아줄게. 그래 힘들지. 그래 힘들지. 그래 힘들지. 힘들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힘들지만 주님은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사람들과 함께 잠시 달렸는데 비틀비틀하며 지칠 존재가 아니라 저 드넓은 광야에서 말들과 함께 달려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라는 것을, 사랑하는 아들아 잊지 말라, 사랑하는 딸아 잊지 마라, 내가 너를 향해 준비한 저 광야의 질주를 기억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도전하고 계시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 자신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기대하고 있는 그 인생의 폭과 넓이는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넓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훌륭한 청년입니다. 지금도 훌륭한 리더이고 아름답게 헌신하는 리더들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여러분의 신앙과 오늘의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 만족하며 지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신앙에 목마름이 있고 내 꿈과 비전의 열정에 목마름이 있고 인격적으로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화성에 탐사선을 쏘아 올리겠다는 이 앨런 머스크라는 이 괴짜 이 발명가가 사회를 혁신으로 계속해서 이끌고 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야, 정말 그냥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한계를 돌파하는 능력들도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요즘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야말로 사실 제가 홀리스타 청년들과 자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빛을 발하고 광야를 질주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보다 훨씬 좋은 조건에 졸업하면 취업이 잘 되는 장점들이 많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그때보다 훨씬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부정과 부패라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 속에 자유함을 누린 채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창의적인 지혜로 세상 속에서 승부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대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것은 또한 믿음의 청년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창의적인 하늘의 에너지로 이 시대 속에 정오의 태양처럼 빛날 수 있는 더 위대한 찬스가 열린 줄로 믿습니다. 저는 도전하기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새로운 열정을 품고 이 시대와 맞서는 새로운 열정의 이 도전자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언제까지 가만히 눌러앉아 하늘에서 떨어질 사과만을 기다리고 있고 언제까지 스스로 사회 속의 약자로 포장하여 언제까지 늘 위로받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지 말고 우리의 믿음의 날개를 펴고 함께 달려나가자. 저는 자주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라이벌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 비교했을 때 다 그런 생각 하잖아요. 내가 좀 낫다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성경을 펼칠 때마다 우리는 도전받는 게 에레미야 그래 내가 이보다 훨씬 더 훌륭한 선지자가 돼야지 생각하는 거. 요셉을 묵상하면서 내가 훨씬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돼야지 내 믿음의 라이벌 요셉 방 안에 붙이는 거야 책상 내 믿음의 라이벌 바울 나는 바울보다 더 뛰어난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꿈꾸며 바울의 초상화를 구글에서 출력해서 붙이는 거예요. 대머리 바울 내가 머리 순수는 바울보다 많다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다시금 묵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스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에스더 아하수에로의 아내 이스라엘을 구원한 영부인 그래 다음 차기 대통령의 영부인은 내가 되겠다. 할렐루야. 자매들이여 한국 미국 영부인은 당신의 것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좀 엉뚱한 것 같지만 우리의 꿈과 생각의 깊이와 넓이를 확장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좁고 좁게 여러분의 인생을 가두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이야기하세요. 야 그걸로 치면 어떡하냐. 너가 상대할 사람이 지금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상대할 사람들이 네 직장 속에서 조금 티격티격티격하고 있는 여기에 지쳐 쓰러질 것이 너의 사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캠퍼스에 지금 공부하면서 티격티격하면서 힘들어서 포기할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MA도 해야 되고 PhD도 해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고 새로운 직장을 향해 달려나가야 하고 정부의 중심 속에 일해야 될 때가 오는데 벌써 지치면 어떡하니. 주님 우리에게 오늘 에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통해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5절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만약 내가 평안한 땅에서 비틀거려 넘어진다면 요단 강변의 수풀에서는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비슷하지만 또 다른 넓은 땅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사람들과 달리는 이 사람이 너의 적수가 아니다. 네 영적인 라이벌은 속도로 말하자면 말과 싸워 이겨야 되고 땅으로 말하자면 네가 평안한 땅에서 비틀거리냐 이게 아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땅은 요단 강변의 수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단은 설몬산의 이슬이라고 말하는 이 북쪽 높은 곳에서부터 남쪽 사해의 끝까지 이스라엘 전체를 관통하는 이스라엘의 정말 이 수원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요단의 수풀이라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의 이 표현은 너를 향한 나의 땅의 영역 너희를 향한 나의 꿈의 영역이 지금 네가 활동하고 힘들어했던 아나도시라는 작은 땅이 아니라 네 꿈과 인생의 무대는 저 헐몬산의 이슬부터 사해의 끝까지 이르는 요단강 전체 전 이스라엘이라는 꿈과 선지자로서의 사역의 바운드리가 있는데 야 아나도시 사람들 힘들겠다라고 너 여기서 멈추면 어떡할래. 주님께서 오늘 이 에레미야의 지경을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지경이 얼바인과 오렌지 카운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살아가야 될 땅이 이 캘리포니아를 뛰어넘는 5대양 6대주의 더 넓은 꿈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확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 봤던 한 기사 가운데 하나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이제 해외로 취업하는 스토리들이 이제 등장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취업이 문이 너무 힘드니까 대학을 졸업한 한 청년은 호주에 이제 직장을 찾으러 가는데 이 호주에 필요한 인력 가운데 하나가 이 엔지니어인데 여러 직종 중에서 찾다가 이 타일을 붙이는 거, 이 벽에 타일을 붙이고 집 밖에 타일을 붙이는 이 작업이 예, 빨리 배우고 숙련공은 벌써 2년 됐는데 이 하루 일당이 300불이라는 거예요. 와우, 연락처 드릴까요? 한국이라는 좁은 땅이 아니라 그냥 도전해봤는데 새 길들이 열리는 거. 그런가 하면 싱가포르에 취업을 도전한 청년, 미국에 도전한 청년, 다양한 각계각축에서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두드렸던 문들이 열리는 수많은 스토리들을 우리는 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캘리포니아에 평생 살아야 될 존재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더 넓은 블루오션의 땅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여러분의 꿈이 빛날지 몰라요. 여러분, 저 남아프리카에서 여러분의 꿈이 빛날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중동에서 여러분의 꿈 같듯이 펼쳐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 이제 통일한국의 북한에서 우리의 놀라운 꿈들이 열매 맺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야기하는데 에레미야야 아나돗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단의 전 넓은 평원을 향해 질주해라. 때로는 높은 산도 뛰어넘고 때로는 사막과 광야 한가운데를 달리기도 하고 이스라엘 전 역사를 향해 준비된 꿈의 날개를 펼치고 달려가라. 주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지경을 너무나 좁디 좁은 이 땅 가운데 한정 짓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번 여름이 여러분의 인생을 좀 더 넓힐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콜롬비아에서, 그리고 동일한 나라지만 저 시카고에서, 동일한 나라지만 저 앵커리지에서, 가까이 살지만 또 다른 도시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깃발을 들고 달려가는 것이죠. 아나돗이 아닌 요단의 수풀이 우리의 삶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몇 해 전 이 산호세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했을 때 산호세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통해 가지고 그 지역 이제 IT, 이 페이스북에서 일하고 또 구글에서 일하고 또 일하는 분들의 소개로 그 회사 본사를 방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페이스북 본사에 들어갔는데 이 본사 입구에 이렇게 큰 전광판이 이렇게 마치 3D로 이렇게 서서히 움직이면서 지구본처럼 보이는데 거기에 현재 페이스북을 사용하고 있는 이 사용자들의 수에 따라서 이 불이 나오는데 밝기가 굉장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전역에는 막 반짝반짝반짝반짝하고 막 LA 쪽 막 이쪽 막 캘리포니아는 완전 반짝반짝하고 한국 뭐 제일 반짝반짝하고 있고 막 곳곳에 페이스북 사용자들이 막 불을 밝히고 있는데 이 아프리카 지역에만 이제 어둠이 이제 가득한 것이죠. 인터넷이 보급되지 않은 지역들이죠. 마크 주커버그는 자신의 재산 99%를 이제 사회에 환원하는데 이 99%의 자신의 주식을 포함한 전 재산이 사용되기 원하는 곳이 아프리카를 포함한 제3세계 인터넷 교육과 이 정말 이 IT 이 보급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사용하겠다라는 기사가 한때 널리 알려졌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저는 보건데 마크 주커버그는 늘 자신의 본사에서 그 어둠 속에 가려져 있는 그 자신의 본사 입구에 있는 그 페이스북 사용자들을 바라보며 그러한 꿈을 꾸고 있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요. 밝게 빛나는 이미 이루어진 레드오션의 땅들이 아니라 더 많은 인구들이 앞으로 이 IT 기술을 통해 자신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과 새로운 IT 기술들의 꽃을 피울 수 있고 또 실제 교육의 기회가 소외된 그들을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을 쏟아붓는 새로운 광야를 향해 질주하고 있는 청년의 모습을 저는 떠올려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고 원대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는 나보다 하나님 나를 향한 나 자신이 훨씬 더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늘 가만히 앉아 웅크리고 앉아 늘
좁디좁은 가슴과 땅 속에서 신음하며 위로에만 목말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새로운 강력한 도전 앞에서 여러분 늘 익숙한 방향, 늘 익숙한 상황, 안정된 직장을 뛰어넘는 새로운 꿈의 세계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새로운 광야의 질주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광야를 향해 질주합시다. 좀 더 크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광야를 향해 질주합시다. 네. 네. 이 시간 우리가 한 번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버의 나르는 택시, 테슬라의 지하 케이블 셔틀, 구글의 성층권에 띄어진 룬이라는 무선 인터넷 열기구, AI와 4차 산업혁명, 급변하는 시대 변화 속에서 우리는 점점 작아지는 자신의 모습 속에 한숨 쉬며 살아가는 아나돗에서 울고 있는 에레미야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힘듭니다. 물론 여러 가지 안 되는 조건과 조약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금 우리를 향해 도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드립니다. 사람과 함께 비틀거리지 마라. 너는 말과 경주할 자이다. 아나돗에서 흔들거리지 마라. 너는 요단의 드넓은 전 이스라엘의 땅들을 누빌 자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새로운 열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새로운 용기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할 때 오늘 좀 소리내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 내 목소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소리가 찬송의 소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외침이 주님 깨어나 광야를 향해 실주하는 경주마와 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우리 가운데 잠자는 야성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잃어버린 열정이 다시금 솟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꺾여진 용기가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나돗에서 비틀거리며 쓰러진 에레미야를 찾아오셔서 네가 달리고 꿈꾸고 정말 감당해야 될 사명이 이스라엘의 전 역사이며, 말들과 경주해야 될 더 높은 차원의 꿈과 도전이 있음을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을 오늘 들으며 다시금 삶의 자리 속에 박차고 일어나 주의 영광을 향해 달려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함께 성찬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말과 함께 경주하며 우리가 아나돗이 아닌 요단의 그 드넓은 땅에서 달려야 하는 존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사도신경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가 한 문장 한 문장 마음의 고백을 담아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함께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신 날 저녁 떡을 들어 축사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해 지키는 나의 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이 떡에 참여할 때 우리를 향해 지키신 주님의 몸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난 왕의 왕 내 주께서 왜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찬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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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사랑하는 주님, 골고다 그 언덕 여정 속에 가식 면류관으로 찢기신 그 사유과 또 채찍에 맞으시며 찢기신 그 모든 몸의 헌신,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가슴 아픈 헌신이 십자가로 오늘 우리를 구원한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 몸에 참여하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세상적인 육의 생각들이 씻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거룩한 성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수님의 그 찢기심을 기억하며 이 떡을 쪼개어 함께 참여합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신 날 저녁 잔을 들어 축사하며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 보혈의 잔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주님의 보혈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며 잔에 동참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예수님의 이 보혈의 잔에 참여하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끊지 못한 모든 죄악의 뿌리들이 뽑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한 거룩을 회복하고 새로운 주님의 꿈과 비전이 회복되는 거룩한 성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가리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잔에 참여하는 이 시간 거룩한 그리스도의 보혈로 위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성찬에 참여할 때에 우리 가운데 잃어버린 꿈과 용기가 회복되는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함께 주님의 자리에 참여하겠습니다. 자리에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가슴에 손 얹고 한번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 좋은 거는 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말과 경주할 자입니다. 나는 열방을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나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도전하겠습니다. 우리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고백하며 봉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확정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피어오르는 모든 절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문득문득 솟아나는 모든 우울증의 어두운 그림자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가득가득 짓누르는 세상이 말하는 패배의식 속에서 탈출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늘로부터 임하는 열정을 가슴에 품고 광야를 향해 질주하는 새로운 꿈과 비전의 속속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다시금 올려드리며 또한 함께 드리는 이 아름다운 헌신을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오늘 드리는 이 비전 헌금 위에 축복하시고 11조와 감사 헌금과 주일 헌금과 성경 헌금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젊은 날 구별하여 드리는 아름다운 헌신 위에 하늘과 땅에 충만한 것으로 백배로 천배로 만배로 역사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매 순간순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오늘 삶의 모든 절망을 뚫고 일어나
말과 경주하며 이스라엘을 누리며 새로운 사역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에레미야의 삶을 본받으며 하나님의 새 꿈을 꾸기를 다짐하는 고개 숙인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그 모든 학업 위에, 일터 위에, 꿈의 여정 위에, 민족과 족속과 열방의 땅의 끝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